안녕하세요. 아찔호망입니다. 지난 무료 차박지 1편 영상이 대단히 핫했죠. 핫하다 못해 캠핑카까지 질려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1순위는 화장실이 있는 곳, 2순위는 접근성이 좋은 곳, 3순위는 조용한 곳을 고려해서 무료 차박지 2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화장실을 갖춘 곳부터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선택은 개인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저쪽 보이는 곳, 저쪽, 저기도, 이따가 차박지로 선정해 줄 겁니다, 제가. 자, 여기는 만석리 입구에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면 바로 만석리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검은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만석리 해수욕장입니다.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정식 개장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차박 자리가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바닷가 쪽 주차장 자리는 주차 자리가 몇안 돼서 자리 싸움이 치열한 곳이고요. 두 군데는 화장실은 조금 멀지만 바닷가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조용한 곳입니다. 자, 여기 주차장이고요. 에이스 캠퍼 캠핑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먼저 바닷가 주차장 자리인데요. 자리가 넓지 않아서 피서철에는 자리 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앞에는 유료 주차장도 두 곳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해수욕장 메인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리를 빨리 선점 안 하면 잡기 힘들죠. 여기를 왔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바닷가와 화장실까지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걸어서 약 5분 거리입니다. 해수욕장 뒤편 이곳에서도 주차 자리만 있다면 바닷가보다는 조용히 차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300m 잡고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예, 뜰식당이라고 나와요. 뜰식당. 예. 뜰식당 뒤편에가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 도로변 가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쭉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횡주차, 수평주차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리가 좀 좁죠. 여기는 누가 뭐 타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횡주차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일어나셔서 아침에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주차장 되시면 됩니다. 아주 여기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또, 지금 낮에는 지금 출입 차량들이 좀 있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온 입구에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해수욕을 좀 즐기고 싶다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쪽이 해수욕장 끝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차가 많이 찼다, 자, 그러면 또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기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나갑니다. 저 입구까지 가시면요, 이제 여수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오른쪽 길로 올라가시면 들어온 입구 쪽에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그 레일바이크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레일바이크는 하절기는 6시면 끝나고요, 동절기는 5시면 끝납니다. 그쪽 주차장은 물론 여기 화장실하고 한 2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한 300m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또 개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매표소 앞을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자, 돌아서면 이렇게 아주 넓은 주차장이 하나 나옵니다. 네. 이 앞쪽으로는 그 낮에는 이쪽 레일바이크 이용자들이 쓰기 때문에 힘들고요. 이 주차되어 있는 이 라인을 딱 이렇게 벗어나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자리 대형버스 안 들어옵니다. 범성수기만 들어오고요.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트 넓어요. 쭉 안쪽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움직이시면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지금 산책길입니다. 옛날 전라선 철도길인데요. 이 철도길이 폐쇄가 되면서 산책길로 바뀌었어요. 이리로 가시게 되면 여수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이 나옵니다. 이 자리로 연결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전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자전거길 잘 돼 있습니다. 네. 야, 여기 오니까 숲이 나고 벌써 이렇게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이렇게 이 자리 좋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방해만 되지 않게끔 한쪽 사이트로 놓고 사용하시면, 굳이 저렇게 해수욕장 앞에 복잡한 데보다는 저는 이 자리가 차박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해수욕장이고요. 쭉 따라서 이 고개를 넘어가면 모사금 해수욕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건너편, 저 섬들은 남해입니다. 남해. 자, 여기가 레일바이크 매표소인데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입니다. 소변입니다. 여기는 소변만 보는 데고요. 여기는 큰 거, 작은 거 다 볼 수 있고요. 저녁에 무한하게 열려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아마 퇴근하시면서 화장실을 분명히 잠그고 갈 것 같습니다. 열려 있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방파제인데요. 방파제 여기는 차가 원래 사실은 출입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몇몇 차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가 열려 있다면 좋죠. 원래 여기는 차를 못 들어오게 평상시에는 막아놓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들어와 계시네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제우스 640 FU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 차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있겠죠. 문이 평상시 닫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죠. 저는 여수시에서 이런 자리, 저는 차박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외지분들 오시면 이런데 자리 넓고 좋습니다. 이 사이트 정말 좋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 자리, 그 자리도 넓고 좋아요. 여기는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방파제인데요. 아, 이 사이트 여수시에서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14개의 포문을 열고 함포 실험 사격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북선 대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참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자, 거북선 대교를 넘어오시면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라마다 프라자를 찍고 오시면 됩니다. 이 라마다 호텔을 쭉 따라 내려가시면, 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내리막길 내려오면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간 주차장이 하나 보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돌산도에 위치한 진모 축구장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넓은 개발 예정 부지로 앞으로 2026 여수 선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지이기도 하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상가 그리고 농협 로컬푸드와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고요. 사이트 뒤로는 바닷가를 따라 산책길도 나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면서 시내 접근성도 좋은 곳이지만 그렇다 할 뷰가 없는, 화장실이 있지만 노지 주차장입니다. 아주 넓고요. 좋습니다. 단지 주변에 뭐가 없다는 점이죠. 여기는 정식 명칭은 돌산 진모 축구장입니다. 드론비행장 있고요. 저쪽 가운데 축구장. 여기 쭉 양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이트가 넓죠? 자, 여기 예, 가운데를 딱 보시면 이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좀 지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조금 낡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더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아무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요. 약간 냄새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이 아주 높습니다. 네, 운동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길 따라서 쭉 나가면요, 그 아까 방금 드론으로 보여드렸던 해변가 산책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끝에 마을 방파집까지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이 자리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차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분들은 이쪽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모 축구장에서 약 한 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돌산도라는 섬입니다만 우리나라 3,400개의 섬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주 큰 섬입니다. 돌산도에 있는 무술목 해변입니다.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이곳은 차박지 너머로 펼쳐진 몽돌 해변의 경치가 끝내주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름에는 정식으로 개장하는 해수욕장인데요, 다른 곳에 비해 다소 한가한 곳입니다. 차박지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앞쪽에는 솔밭이 있어서 오전 10시까지는 그늘도 생기는 자리입니다. 자, 동백골은 이렇게 여기 해양수산과학관 여기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이 수산과학관 앞쪽이 몽돌 해변입니다. 자, 여기는 해양수산과학관 주차장이거든요. 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빕니다. 이 자리도 우리가 개관하기 전까지만 차를 빼시면 돼요. 개관은 한 10시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소개시킬 차박자리입니다. 그늘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쪽에 이렇게 송림은 있습니다만은 이쪽 차박자리는 이렇게 그냥 돌밭입니다. 파쇄석이 완전히 깔린 것도 아니고 옛날에 파쇄석이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자, 이 자리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아주 넓습니다. 네. 밤에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차박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도 좋습니다. 자, 예, 화장실 아주 큽니다. 화장실 커요. 네, 뭐 테라리움까지 돼 있네. 아유, 깔끔한 우리 여수 화장실 깔끔합니다. 네, 여자고요, 여자 쪽이고요. 벌써부터 몽돌 봤시죠? 몽돌 이렇게. 야, 자, 이 몽돌 밭을 지나면 바로 송림밭 휴식 공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닷가가 나옵니다. 멋집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 이 자리, 차박자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해변가 100m 앞에 이렇게 바다가 펼쳐집니다. 몽돌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꾸 소실되기 때문에 몽돌 지금 반출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지역이고요. 멋있죠? 저 위쪽이 모이핀 스카이, 그리고 모이핀 오션. 1300평짜리 카페가 있고요. 저 건너편 남해가 보이고 앞에 삼섬, 섬이 세 개가 보이죠? 아주 삼섬의 경치가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몽돌밭을 지나면 이렇게 모래사장이 나와요. 모래사장에서 수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식 개장된 해수욕장이거든요. 여수시 관할 정식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실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시면 매점 있고요. 매점 있고 샤워실 있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놀다가 캠핑카로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물놀이 하고 또 여기 송림밭에서 리렉스 체어 갖다 놓고 휴식하시고. 아, 이 자리 참
올여름 강추드리는 자리입니다. 개수대. 식수입니다. 식수. 식수. 아마 여기서, 물통 받으셔가지고 청수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청수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호수를 연결해서 청수를 넣으면 불법인데, 여기에 물통을 가져와서 물을 담아서 이 운반하는 것은 뭐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대요. 제가 초보 캠프라서 모릅니다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세 군데 소개시켰습니다. 만성리, 그리고 중간에 진모 축구장, 그리고 여기 동백골. 아유 더워요. 더워요. 더워. 더워요. 땀나요.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군데 영상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여름휴가 다녀오십시오.